저희 회 소개자로기 때문에 기술거래사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거래사가 소개가 없으니까. 네, 기술거래사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기술이전 촉진법, 기초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07년도에 개명이 됐습니다만, 이 기초법 위에서 2000년도에 생긴 국가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좀 악법이 있다면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보면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또 기타 등등등을 제외하고는 소개수수나 알선수수를 못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에 이제 무형의, 유형의 자산을 사고팔 때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사고판다면 무형의 자산을 사고팔 때 이렇게 기술의 거래, 그러니까 그 기술의 범위는 노하우까지 포함되는 거죠. 설계 도면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의 그런 무형의 자산을 사고팔 때 소개수수라든가 등등등을 하는 자격증으로 만든 게 2000년도에 기술거래촉진법에서 기술사업화촉진법에서 만들어진 게 기술거래사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은 임의단체로 있다가 2004년 1월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산자 승인을 받아서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총회에서 회장 선임돼서 지금 나와서 1년차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기술 거래 그러면 우리가 기술 이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술 이전이라 하면 기술 거래라면 기술 이전에 포함한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까지를 다 기술 거래 범위로 법이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그냥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한다든가 등에 필요한 내용들 발굴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계약도 해도 그런 등등의 하는 일들이 기술 거래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는 거래사의 연역이고요. 저는 교육부하고 과기부 쪽 지금 교과부입니다만 28년 동안 그쪽에서 국가공무원 했습니다. 76년도에 만 20살에 들어가가지고 28년 동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창업 쪽에 그래서 지금 중앙대 창업자금 교수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 일을 한 8년째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박주관도 회장은 한 10년째 하고 있고요. 그런 이쪽 창업이라든가 기술 거래 쪽에 이쪽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도서라든가 기술 거래 도서 이렇게 포함합니다. 창업 저희 도사? 기술 도서? 기술 거래 도서, 창업 도서 이렇게 통해 지금 머리 딱 풀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카카오 쪽에 보시면 이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약 39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550명 정도가 지금 기술 거래했습니다. 기술 거래사의 이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옥상옥입니다. 2006년도에 2004년도에 산업진흥촉진관 법률이 교과부처에서 만들어지면서 대학의 산업협정관이 생깁니다. 의무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 산업협정관이 대학 본부의 재단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거기에서는 대학에 있는 기술을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2004년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기술 거래사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래사 인원이 큰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 국가 자격 등 플러스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등등에서 옥상업 거기에서 기술 거래 분야, 기술 사업화 분야에 3년 이상 그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3건 이상의 실적을 쌓은 자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명에서 50명 정도씩 등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대학의 산업협력단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포함 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민간 및 이란 말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몇백 명씩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300명, 2008년도에 900명, 2009년도가 그때 만들어진 게 한국기술거래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오면서 한국기술거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합되면서 없어지면서 2009년도에 기술거래사에 뽑는 게 1년 쉬어가지고 2010년도에 690명, 2009년도 1년 쉬었다고 그리고 작년에 390명,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그 390명이 빠진 2156명인데 자료가 옛날 자료도 이렇게 그냥 뜬 거죠. 그래서 255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나간 그 간부들, 그런 사람 위주로 주로 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장이 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도 다 산업협력, 말 그대로 특허청 사무관 약 150명 이상이 있고, 거래사가. 국가공무원 사무관들은 4, 50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30명 정도, 기술사가 120명 정도,
막 이렇게 고급 간부들이 주로 많이 짜져 있습니다. 어마어마 브레인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컨설팅한 사람도 있고, 뭐 교수도 몇백 명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를 사실 지켜놓고 회장은 가장 바보가 당신들이 똑똑하니까 당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졸만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북두로 선생님이 말을 많이 했는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각 팀별로 연구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본부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 분과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과라는 것은 사단본부 개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소변포가 있으면 소변포의 사단본부예요. 근데 저는 여기는 다 연대장들이고 이건 대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사업을 갔다 와서 니들이 막 다 채쳐먹으라 이거죠. 사단본부에 내놓고 조금 이 사람 일꾼들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 회장이 여기에 지금 교육개발원 빠졌습니다만은 교육개발원은 제가 원장 겸이고요. 그리고 각 이제 본부장들은 부회장급들입니다. 부회장이 19명, 이사가 39명, 딱 키워가 40명, 20명인데 한 명씩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 감사까지 해서 임원이 62명입니다. 회장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장과 이렇게 자기들이 벌어오시고 자기들이 용역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책임을 주고 그런 식으로 현장감 있게 자기들이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있고 여기에 이제 컨설팅 사업본부 같은 거는 진짜 이 김혜선 박사라고 우리 박 박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요. 거래사의 사무국장 겸이고 어느 정도 지금 전국 과제평가로 지금 대전에 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에 그런 과제평가라든가 이런 쪽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은 문의를 하시면은 뭐 평가라든가 사업과 뭐 예비 창업 등등등등 더더진 한양대에서 평가하고서 앉아서 그쪽에 시키고 술 한잔하고 아침에 그래서 넘어왔는데 해외 주요 업무는 방금 내용 드린 겁니다. 뭐 앞으로 이 소변포를 포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쪽 소변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